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, 우리 태풍 대비하느라고 지금 계속 정신없이 움직였습니다. 아, 그나저나 햇빛 태풍도 지나가기 전에 여기 사과나무 가지가 이렇게 부러졌습니다. 아, 정말 좀 걱정이 더 되네요. 이런 거 보니까. 아, 제 손목만한 사과나무 가지 하나가 뚝 부러졌습니다. 이거 보세요. 사과 달린 거 보이시죠? 와, 이거는 진짜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 바람 소리 들리시죠? 저희 지역은 남쪽이라 태풍의 왼쪽에 속하는데요. 아직 태풍이 내일 모레 이렇게 지나간다는데, 아, 이게, 아, 조금 단단히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거 보이시나요? 이 사과나무가 이렇게 흔들리는 거. 바람도 지금 오후 늦게 늦은 시간 되면서 점점 바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. 아, 정말. 아, 이 정도면 태풍이 지나갈 때면 어떨지 대비를 한다고 했는데, 아, 좀 걱정이 되네요. 아, 잘 자란 화분들은 아래쪽으로 다 내려놓고 준비를 하긴 했습니다만, 아, 꽃 테이블도 완전히 비워놨습니다. 이런 나비 수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끈으로 조금 묶어줄 예정이고요. 이렇게 다육이 올려놨던 테이블도 깨끗이 비우고 바구니에 담아놓고 대비를 하긴 했습니다만, 아, 정말 예상보다 힘들게 지나가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네요. 바람이 한 번씩 몰아치면 정말 조금 걱정이 될 만큼 바람이 좀 거센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, 저 보이시죠? 우리 과일 나무들. 아, 사과 몇 개 달린.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. 여러분들, 저희 지역은 거의 천재 지변이 별로 없는 지역입니다. 그래도 지금 태풍이 오기 전에 이 상황인데 굉장히 좀 걱정이 됩니다. 이렇게 준비를 나름대로 해놓긴 했습니다만, 여러분들도 생각보다 생각 외로 더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바람이 너무 세게 부네요. 와, 이 정도면 태풍 지나갈 때는 어떨까 걱정이 됩니다. 여러분들 태풍 대비 잘 하시고요. 최대한 그래도 대비는 해봐야죠. 당할 때 당하더라도. 예, 버들마 편초의 나비는 태풍이 오든지 말든지 바람을 타고 있습니다. 아주 옆으로 이렇게 넘어간 거 보이시죠? 얘가 키가 크긴 합니다만 이렇게 바람이 오후 한 5시경 돼가는데요. 이렇게 바람이 세게 부네요. 여러분들 부디 안전하게 이 태풍 잘 보낼 수 있도록 준비 단단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태풍 후의 소식 함께 다시 또 나눠보도록 할게요.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전!